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본인만 알 뿐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공부하는 방법이 스스로 터득되는 거지 그 누구 말 애도 아니고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신만이 아는 거고 인간은 상대적일 뿐이에요. 그 뭐 그렇거든. 공부 안 될 때 민법만 하고 앉았으면 또 다른 사람 학교를 하니까 불안해가 또 학교론 책 보고 또 다 학교론만 보고 있으니까 2차 하는 사람이 공부 보고 앉았으니까 또 불안해서 공부 보고 앉았고 이거 딴 데고 저거 딴 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날 들은 과목은 좀 공부하시고 조금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한번 읽으면 보더라도 한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하는 게 좋아요. 그날 들은 거 그래도 시간 많이 남잖아요. 낮에 하는 사람은 그 남는 시간에 이제 1차 하시면 되지. 수업도 안 듣고 1차 하라는 뜻은 아닐게요. 원장 선생님 말씀도. 그러니까 수업 듣고 좀 그날 들은 거 조금 예습 복습 좀 하고 예습도 하는 게 좋아요. 예습이 뭐가 예습이냐면 와가지고 목차라도 보는 게 예습이에요. 뭐 진도 나갈지 대충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돼. 갑자기 수업 나가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 자기가 본인이 어려운 어떤 분은 또 공인회사법이 최고 어렵다는 분도 있어요. 영혼이 순수한 분은 남을 속이보지도 않고 속아보지도 않은 사람은 그냥 순진하게 그대로 다 믿으니까 믿 또는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 그냥 대충 하니까 어려우면 해야 돼. 이거 어려우면 이게 공인회사법 제가 볼 땐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해야지 한 번만에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물론 1차가 중요해요. 1차도 1차를 열심히 하고 시간 남을 때마다 1차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들은 과목은 그날 좀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2차만 하시는 분도 아니 2차만 선생님 하니까 2차만 하니까 무슨 과목이 최고 어려워요? 2차 과목 중에서는 2차만 하시는데도 공인회사법이 최고 어려워요? 네, 알고도 실제 시험도 그렇잖아. 실제 시험은 전혀 안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데 실제 시험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예? 외울 거 별로 안 많아요. 그렇게 알고 보면은 제가 너무 다 찾아 샅샅이 다 찾아놔서 그렇지 이게 10일 7일 다 찾아놔서 그렇지 이걸 여러분들 찾으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릴 텐데 다 찾아놓은 거 암기하기도 힘들어요. 오늘 프린트 또 3년 5년짜리 내들 있잖아요. 이게 저 서브노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들에서 더 추가한 거죠. 3년도 지금 21개잖아. 21개. 그 서브노트에는 21개가 아니고 한 15개인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21개 한 6개 더 추가시켰어요. 21개. 이거 19, 20, 21 요거는 농지법 공법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대리 경작 기간은 3년이죠. 그럼 대리 경작 했을 때 토지 사용료는 몇 퍼센트 주면 돼요? 농지법에서 10%죠? 농지법에서 10%. 그 공법은 암기할 게 있죠. 공인회사법보다는 많아도 그건 단순히 그냥 암기만 하면 돼요. 그 말장난이 없어요. 공법은 자체가 시험이. 왜냐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용만 해도 힘드니까. 근데 우리 공인회사법 내용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말장난이 심하다고 시험 자체가 특성이. 그 다음에 그 오늘 내드린 3년짜리 지금 보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 대리경작 봤고요. 20번에 보면은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 존속 기간이 3년입니다. 농지는 3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죠. 민법 임대차는 기간이 없죠. 최단기 존속 기간이. 그 이런 걸 비교해서 하라는 얘기고요. 그 20번도 이 법조문에 있는 뭐라고? 원칙은 안 돼. 원칙. 농지는 임대차가 원칙이 안 된다고요. 예, 전세는 안 되죠. 농지. 임대차는 원칙은 안 되고 예외적으로 돼요. 예외적으로 어떤 게 돼요? 뭐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가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이런 거 되죠. 60세 5년. 8년 이상 재촌 자격하는 경우는 이농하더라도 그 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년 이상 재촌 자격하면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 전부 100% 비과세 됩니다. 원래 비과세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비과세된 금액의 20%를 그 농어촌특별세로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되죠. 보통 그 근데 아예 농지 같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마저도 비과세 돼요. 그래서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양도소득세.
감경되는 거하고 비과세되는 거하고는 엄격하게 보면 다르죠. 다른데 양도소득세는 농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세금을 안 낸다고 이제 뭐 100% 감면되니까 임대차 돼. 찾아봐요.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는데 카카오톡만 하지 말고 그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들어가가지고 이런 걸 진짜 고기심 있어야 된다고 이런 걸 내줬으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오타가 있어. 오타 발견한 사람 있어요. 오늘 혹시 이거 프린트 내린 거 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3년이고 그 5년짜리가 오타가 있는데 5년짜리에 3번에 그게 맨 뒤에 계약서 가로 안에 3년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3년이 아니고 5년으로 고쳐요. 5년 3번 5년에 3번 3년이 아니고 5년으로 고치시고요. 뭐 인터넷으로 다시 보면 오타는 고쳐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그거 좀 전에 본 거하고 지금 3년짜리에 보면 3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3년짜리에 보면 확인 설명서 3년 보존이 있는데 7번 좀 전에 3년짜리 7번하고 5년짜리 3번하고 이게 똑같은 게 아니죠? 달라요. 3년짜리 7번은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 대충 읽어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3년짜리 7번은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 5년짜리 3번에 중개대상물이란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도 지금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지금 3년이라고 찍은 거예요. 그냥 빨리 만들면서 이게 사실은 자세히 안 읽고 그냥 확인 설명서라 생각하고 3년 찍었다고요. 거래계약서죠. 자세히 읽어보면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이게 법조문 그대로. 그래서 5년짜리에 3년으로 고치시고 서브노트에는 10가지가 있어요. 지금 5년짜리. 그런데 12가지 제가 2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그게 11번 12번은 지난주에 내드렸던 자료도 있어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요건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 요건이 11번에 보니까 조교수 이상으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조교수 여긴 조교수 이상입니다. 근데 공인계사도 5년 이상 유경험자고요. 지금 5년짜리 11번 12번 보고 있어요. 서브노트에는 없는 거잖아요. 조교수죠. 근데 지난주 내드린 각종 위원회 비교를 보면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부교수입니다. 부교수. 조교수가 아니고 부교수. 헷갈리게 돼 있어요. 지난주 자료 보면은 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또 직급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럼 지난주 내드린 문제 그 간사를 보면 간사는 또 정책심의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직급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또 주택임대차위원회 간사는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됩니다. 그 공제운영위원은 국주협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매주 앞으로 이거 자료 하나씩 드린다고 했는데 문제 말고도 올 때 받아오시라고 받아가지고 서브노트에 돼 있는 건데 오늘 이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5년 3년짜리 이거는 최소한 서브노트하고 다른 게 5년짜리 동그라미 7번 보면 서브노트에는 지금 허가구역 지정을 시도이사라는 말이 빠졌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이사가 지정하죠.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하면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서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7번이 우리 서브노트에는 시도이사라는 말이 빠져있다고요. 그 다음에 9번도 보면 서브노트는 그냥 5년 해가지고 이 숫자 2만 적어놨어요. 여긴 정확하게 다 적어놨죠. 그 동그라미 9번은 그 명의신탁자 허위담보목록 제출한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 공제운영위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11번 12번 이거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요건입니다.
조교수 이상으로서 5년 이상,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5년 이상 유기경험자. 공인중개사하고 조교수하고 동격이네요. 거의. 시간이 있으면 5년짜리 이걸 다 써보면 좋은데 다 적기 힘들면 그냥 읽으라도 보셔요. 5년, 3년. 자, 다시 그러면 35페이지. 우리 이 교과서 35페이지 인장 등록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업무개시 전에 등록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 등록합니다. 그러면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할 인장은 옛날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도장이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실제 성명이 나타난 도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면 됩니다.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면 됩니다. 시험에 숫자가 7mm에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거기에 36페이지 7일 동그라미 7번에 나와있죠. 7mm 이상 30mm 이내 이걸 갖다가 10mm 이내 이상 40mm 이내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숫자 그래서 암기해야 됩니다.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되죠. 실명도장이어야 합니다. 실명도장. 실제 성명이 나타난 도장이어야 됩니다. 태진아도 지금 뭐 바카라 도박 1억, 1억이 아니라 수십억 했을 가능성이 많다더라고. VIP룸에서 4시간 동안 했다더라고요. 그 바카라 게임 그거는 뭐 배팅하면 금방 수십억 된다더라고요. 그 태진아, 원래 태진아 세 명이 그 가수 이름이더라고. 아는 나훈아 줄임하더라고요. 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가수더라고. 옛날 지 데뷔하기 전에 그 가명이죠, 예명이죠. 조방은이에요 이름은, 본명은. 예, 그렇죠. 그 그런 게 조방은이라고 도장파가 찍어야지 태진아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명이어야 되고 가명, 예명, 아바타, 닉네임은 안 된다.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나 36페이지 맨 위에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 밑줄 지났는데 시험에는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인장 등록은 별지 11호 2의 서식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라서 개인의 인장 등록은 다음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1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해도 됩니다. 이게 조금 법조문이, 소속공인중개사 점찍고 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하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서식에 이렇게 되는데,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 서식이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서식을 쓴다는 뜻이지 중개보조원이 인장 등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만든 문구가 아니라 그냥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고 등록인장, 변경 등록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변경 등록 신고서는 별지 11호 2의 서식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첫 번째,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인장 등록을 해도 된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니언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가서 등록된 도장, 등록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 도장을 찍으니까, 제가 등록 신청하면서 도장을 찍으니까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그걸 어떻게 컴퓨터로 이게 스캔해가지고 다시 등록증 가운데 보면 등록된 도장을 찍도록 돼 있죠.
거기다 도장을 스캔해가 찍어놓고 그냥 이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그 위변조 못하게. 그럼 여러분들은 등록된 도장인지 아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된 도장을 쓰는지 안 쓰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서 찍힌 도장하고 사무소 벽에 걸어놨잖아요. 등록증을. 그 등록증 가운데 보면 등록된 도장을 찍어놨어요. 같은지 확인해보면 돼요. 저는 확인 몇 번 해봤어요. 다른 경우 있더라고요. 그럼 왜 다른 거 찍었어요? 이런 게 항의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약점만 딱 잡아놓고 다음에 문제 생기면 너 등록된 인장 안 찍었던데 가서 민원 제기할 거면 업무정지 6개월인가 알고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든지 다 들어줘요. 웬만한 소원은 굳이 뭐 말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알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등록된 도장인지 아닌지. 자, 그 다음에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후에 변경 등록하면 된다. 과거에는 변경 신고하면 안 된 X다고 해서 시험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등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은 이게 이렇게 X 변경 신고해서 X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변경 등록 신고서라고 돼 있거든요. 서식이. 그래서 조금 지금은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옛날에 과거에 등록인장 변경 신고해야 된다 X로 나왔다고 변경 등록해야 된다는 취지로 7일 이내 변경 등록입니다. 7일 이내 사후 7일 이내입니다. 몇 번에 있어요? 답이 그 2번에 있죠. 숫자 7일 2번에 있죠. 7일 이내 변경 등록. 자, 그러면 7일 이내면 사후죠. 사후. 자, 변경을 했고요. 변경을 했고 등록된 인장을 변경을 했고 변경하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면 된다고요. 국토부에 그러면 아직 7일이 되기 전에 변경하고 나서 하루 만에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한 인장을 분실했다가 다시 변경을 했다면 뭐 다시 찾았으면 변경 전에 걸 써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 변경 등록은 안 했지만 변경 후 걸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이 변경 등록하기 전까지는 계약서를 못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변경 7일 이내 변경 등록하면 된다고요. 변경 등록은 안 한 상태입니다. 어떤 도장을 써야 되냐고 그러면 전에 쓰던 거 써야 돼요? 이미 변경을 했는데 변경 등록은 안 했지만 신청도 안 했어요. 신청하면 바로 그날 그건 바로 해줘요. 국토부 육군 해석은 이 7일이라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둔 기간에 불과하므로 만약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면 변경을 했다면 즉시 변경 등록 후 사용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꼭 7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고. 이건 쓰려면 바로 변경 등록하고 사용하면 된다.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인감 도장이었기 때문에 변경을 하면은 인감도장 분실하면은 분실했다 다시 찾았을 때 문제인데 즉시 변경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그럼 등록된 도장을 그럼 분실했다 치고 분실하고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변경 등록은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변경 등록하고 나서 쓰면 된다고요. 계약서 쓰면 된다고요. 7일입니다. 어쨌든 숫자 7 기억해야 됩니다. 샅샅이 다 찾아놓으니까 많은 것 같은데 별로 많지 않아요. 공부할 분량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스브노트가 나머지는 다 중복되는 거 37페이지 인장 등록 한 것 사용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할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중갱이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37페이지 박스 요것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인장 등록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하면 됩니다. 전부 등록 관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등록 장소가. 그러면 분사무소라도 등록 관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등록 관청에 하죠. 모두 등록 관청에 하면 되고요. 등록할 인장은 법인인 경우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주된 사무소를 가져다 써도 되고 법인이 아닌 개인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한자로 된 거나 한글로 된 것이나 영어로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자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없죠?
동그란 도장도 되고 네모난 도장도 됩니다. 다만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면 됩니다. 30mm 엄청나게 크지 않냐는데 3cm입니다. 3cm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하는 방법은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하는데 개인인 경우는 인장등록 신고서라는 법정서식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되고요. 변경을 한 경우 변경신고서 서식은 하나가 있다. 이 인장등록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게 15가지가 있다. 그 밑에 15가지 대가리를 다 적어놨습니다. 결정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엄명기. 시작. 그 앞에 동그라미 4개는 6개월이고요. 구체적 기준이 중간에 동그라미 10개는 9개가 둘, 넷, 여덟, 9개죠. 9개는 3개월이고요. 기타 등등 맨 마지막에는 1개월입니다. 15개입니다. 총. 한 번 더.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엄명기.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거 무슨 대가리인지는 업무정지 15개 그 뒤에 가면 찾아보면 돼요. 이것도 대가리까지 다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한 번만 더. 무슨 대가리인지 몰라도 일단 대가리만. 결정공일임. 시작. 확인. 올해 중요한 게 이게 확인서였어요. 작년에 하나가 빠졌는데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겠죠. 다만 확인 설명서를 쌍방에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아직도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3개월입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무슨 대가리인지는 꼭 찾아보고 싶으면 뒤에 60몇 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거기 68페이지에 보면 있죠. 68페이지에 결정 공일임 밑줄 지났죠? 그 밑줄 치는 대가리 15개입니다. 순서대로 나중에 쉬는 시간 이런 거 좀 공부하라고 하나 한 시간은 공부하시라고 한 시간 정도는 오늘 공부한 거. 자,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휴폐업 신고입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 또는 신고서 제출만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는 안됩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 이건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등록증 미반납이기 때문에 방문신고 안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이 말은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건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모두 다 4개 모두 다 미리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다. 따라서 시험에 7일 전에 신고해야 된다. 10일 전에 신고해야 된다. 다 X죠. 미리 하면 됩니다. 미리. 휴업신고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3월 초과이기 때문에 딱 3개월만 휴업하려고 하더라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월 초과입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고 3월 이하의 경우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3월 초과 무단휴업은 100만원 이하이가 드리고 6월 초과 무단휴업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도 미리 등록증 첨부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업신고를 했다가 업무를 재개하려면 재개신고를 해야 되는데 역시 미리 재개신고하면 됩니다. 미리만 하면 됩니다. 등록증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등록증은 반납했기 때문에. 휴업은 재개신고해야 됩니다.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당하고 업무재개할 때 재개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업무정지는 그냥 업무하면 됩니다. 업무정지 기간 끝나면. 왜냐하면 업무정지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잖아요.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정지 됐는지 안 됐는지 일반 국민이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휴업은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받으러 가야 돼. 재개신고해가지고. 업무정지는 재개신고 안 한다. 그 다음에 휴업기간은 절대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X로 줄제됐어요. 변경신고하면 초과할 수 있습니다. 6월 초과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고. 물론 변경신고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 옛날에 연장 통보인데 지금은 통보라는 말 쓰지 않고 모두 신고라는 말 씁니다. 변경 신고가 되겠습니다. 다 말했어요. 여기 있는 이야기는 전부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동그라미 니은에 출입문에 표시하라고 했는데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출입문에 업무정지 당했다 휴업했다 써붙일 의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는데 그 니은에 밑줄 친 거 보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업무정지. 예, 그렇죠. 요거는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만 표시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업무정지 됐을 때는 표시할 말이 없죠? 서브노트가 100페이지밖에 안 된다 했어요. 나머지는 다 비교라고 했어요. 비교. 거기에 어디 있냐면은 139페이지에 또 비교돼 있잖아요. 139페이지. 139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는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되고요. 왼쪽은 중개사무소인데 중개사무소는 오른쪽이 중개사무소나 오른쪽에는 그 표시 업무정지 당했다고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가 없죠. 중개사무소는. 근데 매수 신청되는 업무정지 당하면 당했다고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고요. 그 위에 보면 박스에 보면은 또 맨 위에 박스에 보면 등록증 반납도 있잖아요. 그게 매수 신청되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사망하면 반납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는 반납 규정이 없다. 139페이지 맨 위에 박스 그게 서브노트 37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잖아요. 사망을 한 경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반납 규정이 없다고요. 매수 신청 내린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해산한 경우 법인 해산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대표자이 어떤 자 매수 신청 내린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 그 뒤에가 중요해요. 서브노트. 근데 뒤에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100페이지도 읽기 전에 지쳐가지고 뒤에를 보라고 차라리 그냥 진도와 상관없이 보려면 암기하는 거 뒤에 다 있어요. 저는 이렇게 남이 해줘도 잘 못 믿어요. 저는 지적 호기심은 잘 못 믿어요. 사람은 믿는데 공부하는 건 난 못 믿어요. 내가 직접 찾아봐야 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또 한번 직접 찾아보니까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웬만한 건 제가 그래서 출처를 밝혀놔서 무슨 법 제 몇 조 이런 걸 적어놨다고 그럼 그 조문을 스마트폰 가지고 찾아보시라고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보면. 근데 기억은 오래 간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와줘서 알면 빨리 알고 스스로 알면 늦게 한다 말이죠. 그 대신에 이제 먹는 건 또 반대예요. 늦게 알면 늦게 이제 먹고 빨리 알면 빨리 이제 먹죠. 조지면 보지면 조지고 자지면 만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말에. 어쨌든 어렵게 공부하는 게 이제 먹는 것도 어렵게 이제 먹는다고요. 계속 그러니까 한 번에 막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에 한 달 만에 다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고통받고 인상 쓰지 말라고 해도 자꾸 안경을 바꾸든지 인상 살라고 공부하는 거지 이거 뭐 죽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다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렇게 고통받을 필요 없어요. 38페이지 그 맨 밑에 통보사항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이제 39페이지 금지행위 시험에 보통 한 세 문제 정도 합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금지행위 중요합니다.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개업공인계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중요한 게 개업공인계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제가 안 적었지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보조원은 금지행위 안 지켜도 되고 소속공인계사는 지켜야 된다. X죠? 개업공인계사 등이에요. 모든 사람 다 지켜야 된다고 금지행위는. 금지행위 이걸 지켜야 되는데 부작위 의무라고도 합니다. 부작위 의무. 자귀 의무는 지켜야 되는 거고 부작위 의무는 하면 안 되는 의무입니다. 금지행위니까 하면 안 되는 의무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같이 시작.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모두 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사유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 1, 2, 3번 3개 다 처분을 받는다. 이 중에 한 개만 받는다. 답은? 이 중에 하나만 받지 두 개 받을 수는 없죠. 소속공인계사람 자격정지만 받고요. 개업공인계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등록이 취소됐으면 업무정지 안 하죠. 등록이 취소됐으면 어차피 업무 못하잖아요. 등록 취소 안 됐을 때 업무정지 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매무수거 관직상투 같이 시작. 1번에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입니다. 교환을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 또 그러면 자격증 따도 매매 중개는 안 되고 임대차 중개만 됩니까? 뭐 이렇게 묻던데 매매 중개하고 매매 업하고는 달라요. 매매 중개는 가능해요. 매매 업이라는 것은 중개 안 하고 자기가 샀다 팔았다 집장 산다고 좋은 물건 찍어가지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꼭 하려면 극단적으로 하려면은 배우자 명의로 매매 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같은 사무소에서 배우자는 매매업하고 나는 중개업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가 하는 거잖아요. 개업공인계사는 안 된다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무등록 개업공인계사임을 모르고가 아니라 알면 씁니다. 알면 쓰면 줄 주시고 알면 쓰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개업공인계사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무입니다. 무 3번 이게 시험에 최고 많이 나왔습니다.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은 사람은 아니된다. 이게 과거에 많이 나왔다고. 왜냐하면 과거에는 중개 보수를 많이 초과해서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법정 보수도 다 받기도 힘듭니다. 현실이 그 초과해서 받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시험에 실비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기출문제 나왔던 예문들입니다. X죠. 실비는 받아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었다. 그래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현금하지 못해도 위반행위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 즉 10억만 입금시켜라. 11억 팔면 1억 중개보수로 먹어도 좋다. 이렇게 약속만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당연히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초과해서 수령했다면 위반이다. 중개보수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약속해도 지킬 필요 없고요. 주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다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면. 이렇게 강행하니까 옛날에 5년 전에 초과해서 준거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러 온 사람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무슨 증거도 없고 통장으로 줬거나 수표로 줬거나 영수증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갖다 주는데 그걸 어떻게 와서 입증하냐고요.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답변 잘하더라고. 만난 기억도 안 나고 받은 기억도 안 난다. 그럼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 했는데 실제 나중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처벌 안 받겠죠. 사람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잘 안 날 수 있어요. 한 5년 지나면 사실을 솔직히. 그래서 애매한 거는 그냥 기억 안 난다고 해요. 뭐 한 년 잡아떼가지고 만약에 뭐 1원이라도 받았으면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기억 안 난다 해도. 그래서 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중개보수 외에 국선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자동차를 한 대 선물로 받았다. 전부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안 됩니다. 초과해서 받았다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분양 대행을 하고 받는 보수,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받아도 상관이 없다. 컨설팅 해주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받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된 언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거짓 부정한 방법 프린트 한번 내드렸죠. 거짓 부정한 방법 한 20개 가까이 되는 거 내드렸습니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걸치게 하는 행위. 어떤 것이 거짓된 은행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고 국토부 유권 해석은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을 변치하는 행위도 거짓된 은행이다. 학업심 수원지방법원 판례를 보면은 사망사건이 있었던 것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이 거짓된 은행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이죠.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자, 요 네 가지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관은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여부를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철거민 증서 뭐 이런 게 분양 관련 증서입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 주택법 제16조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분양권은 이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접거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싸게 물건 나온 거 있으면 개업공개사 샀다가 비싸게 매수인에게 되팔아서 그 차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걸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직접 거래를 하기는 했지만 어린한테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외려 싸게 팔아가지고 오히려 손해봤다. 검증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도 했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은 가능하다. X라고. 그것도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비싸다 싸다가 이게 절대적으로 어디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 몇 년 지나가지고 물으면 아 그때 비싸게 사가지고 오히려 손해봤는데 해버리면 처벌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직접 거래는.
그럼 개업공인회사는 자기 집을 팔아먹으려고 하더라도 어린이한테 직접 하는 건 안 됩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뭐예요? 손님들, 부동산에 손님 직구해달라고 하는데 자기 집을 하는 게 안 된다고요. 꼭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계약서 쓰는 것, 확인설명서 두 장 찍는 건 다른 개업공인회사 두 장을 받으면 되겠죠?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마저 금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도 안 된다. 그 현업에이스 보니까 그 개업공인회사들 건물이 많더라고, 건물주들이.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나무 명의로 많이 해놓더라고, 나무 명의로 부동산 같은 걸. 실제로는 오늘은 개업공인회사이지만 애인 명의로 해놓고 이런 게 많아요. 배우자보다는 애인 명의가 더 훨씬 실무적으로는 편하더라고. 배우자는 나타나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애인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애인도 등기하면 나타나요? 애인은 안 나타나죠. 그래서 애인은 전혀 애인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거는. 근데 배우자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매수인이 개업공인회사의 배우자 걸 샀다 하면 왠지 속았다 생각하고 비싸게 샀다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자, 직접 거래 절대 안 되고 쌍방대리 절대 안 된다. 민법에서는 원칙은 쌍방대리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쌍방대리가 되는데 공인회사법에서는 안 된다. 쌍방대리 해버리면 개업공인회사 혼자서 계약서를 적게 된다고요. 그럼 계약서를 높게 적을 확률이 높아요, 낮게 적을 확률이 높아요? 대답은 잘하는데 왜 이렇게 점수는 안 나와요? 근데 희한하네. 맞아요. 쌍방대리는 절대 안 됩니다. 쌍방대리 민법이 생각 안 하면 우리는 쌍방대리 절대 안 된다. 높게 쓸 수도 있고 낮게 적을 수도 있고 돈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계약서를 적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쌍방대리 절대 안 된다.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안 된다. 내용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뻔히 문제 내면 또 틀려요. 이제 이때까지 했던 거 보고 그럼 문제 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주택법 16조 사업계획 승인받은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즉 이런 거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지 분양 관련 증서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매매를 업으로 해도 적법행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다.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답이 뭐냐고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손 한 번도 안 들으면 손을 가만 안 두겠습니다. 2번, 3번. 다 있네. 1, 2, 3. 답은 2번입니다. 2번. 건물 매매를 업으로 한 거하고 똑같다고요.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에 1,000만 원이잖아요.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적법행위겠죠? 틀렸어요. 지금 멍 때리고 지금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적어놨잖아요.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에 1,000만 원.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적법행위. 만약에 이게 분양 관련 증서라면 3년에 2,000만 원이 되겠죠? 분양 관련 증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미래의 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알고 있는 거하고 문제 풀면서 응용하면 또 달라요. 이거 몰라서 틀린 게 아니고 알고 다 틀리잖아요. 오히려 아예 모르면 맞추는데 대충 알면 답만 다 피해간다고요. 2번 문제입니다. 중개 보수를,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에 등록관청은, 대전 동구청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 이거 지어놨잖아요, 행정처분. 이거 보고 답하라고. 하여야 한다. 손 들어보세요. 2번.
2번 손들으라고 빨리. 2번 손들어. 2번. 왜 2번인데 2번 그냥 뭐 들으라고 했어야 된다고. 예, 답은 2번입니다. 저 총각 혼자 맞았어요. 들으라고 하면 들어야 돼. 그래. 말 들으면 한 개라도 맞춘다고. 한 명 맞았어. 한 명. 뭐 때문에 이 벌금을 선고받으면 벌금 한 100만원 해야 되겠다. 근데 10만원 아니지. 벌금 선고받으면 유죄가 확정되면 이게 결격사유죠.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럼 벌금을 100만원으로 제가 잘못 찍었네. 100만원인데 10만원. 그러면 취소해야 된다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네, 절대적 취소라고. 이게 답이. 그 여기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이런 금쟁이를 했으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미리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유죄가 확정되면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네? 100만 원으로 하라 했잖아요. 100만 원. 지금 잘못 찍었다고 100만 원 고치라고. 10만 원이면 이게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사유니까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야 등록을 취소하죠. 예, 그래서 10만원이면 100만원으로 고치라고. 문제 의도가 그 알아서 그것까지 알고 10만원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의도를 몰라놓고는 지금 두 개 맞아가지고 따지기만 따지고 세 개 맞았어요. 두 개. 저번 주보다 더 내려간 것 같은데. 저번 주 3개 안 맞았어요? 저번 주에 몇 개 맞았는데? 많이 맞았어요? 지난주 11개. 가면 갈수록 원래 점수가 안 나와요. 이게 한번 고비가 원래 당구 같은 거 배우고 볼링 배우면 볼링 아무것도 모르고 공 막 두 손으로 굴리면 한 50점인데 에버리지. 근데 알고 폼 잡고 공 돌리고 그러면 다 빠져버리고 점수 하나도 안 나와요. 똑같아. 공부도 이게 어느 정도 실력 올라갈 때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실력을 다져야 돼요. 대충 해놓은 거는 뭐 처음에 잘 나왔다가 오히려 가면 갈수록 묽어서 점수 안 나온다니까 오히려. 자, 그 밑에 매수 신청 대리 결격 사유가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 결격 사유. 아, 결격 사유가 아니라 금쟁이 8개가 있는데 2번, 3번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밑줄 친 부분이. 다른 거는 낼 만한 게 없어요. 다른 거는 금쟁이라는 걸 보면 알아요. 2번, 3번 말고는. 그 2번, 3번이 좀 헷갈리게 돼 있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2번이 뭐냐면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두 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즉 매수 신청 대리는 뭐예요? 경매라는 것은 1등 한 명 뽑는 거잖아요. 1등 시켜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낙찰 받아가지고. 근데 두 명을 대리해가지고 둘 다 1등 시킬 수 없죠. 그리고 한 명은 대리인으로서 한 명은 본인으로서 입찰 매수 신청을 하면은 둘 다 1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으로서 해가지고 상담 및 권리분석 수료만 50만원 받아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마찬가지 피고와 원고를 둘 다 변론할 수는 없죠. 한 사람한테만 충실해야 돼. 그래서 두 사람한테 다 사랑한다. 가능해 불가능해요? 두 사람을 동시에 다 사랑하는 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하냐고. 남자는 불가능하고 여자는 가능해요. 남자는 불가능. 육체와 정신이 분리가 안 돼서 불가능해. 남자는. 남자는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는데 여자는 가능하더라고요. 다비치 노래에 보면 두 사람이라고 있어. 두 사람. 똑같이 두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가능해요. 남자는 안 되죠. 돼 남자. 남자 되냐고 두 여자를 안 돼 남자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을 동시에 대리하면 안 된다고요. 둘 중에 누군가를 더 사랑하지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덜 사랑한 사람이 피해보잖아요. 1등 못하니까. 그래서 두 명을 동시에 대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9번 개업공개사의 기본윤리입니다. 기본윤리. 기본윤리에서도 거의 한 문제가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기본윤리.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밀을 지켜야 된다. 아, 비밀보다 선관주의 의무부터 먼저 할까요? 선관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 이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이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너무 길니까 그냥 소공, 소속 공인중개사만 명문 규정이 있고, 보조원은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고요. 법 29조 1항에. 그 우리 시험에 아직까지 어떤 게 품위를 손상했느냐, 이런 건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신성실에 위반되느냐, 공정중개를 위반했느냐,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선관주의 의무는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판례.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고, 법조문에는 없다. 선관주의 의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비밀 준수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비밀 준수입니다. 그 서브노트 보고 답하십시오. 문제 내보겠습니다. 비밀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비밀을 지켜야 되지만 보조원은 안 지켜도 된다. 어디서 보조원 지키라는 말이? 예,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있죠. 보조원도 비밀 지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책 보고 답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설하면 안 됩니다.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는 진실만을 말해야 되니까 비밀이라도 누설해도 됩니다. 만약 진실이라면. 그래서 시험에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고요. 자,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떠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밀은 언제까지 지켜라? 죽을 때까지,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비밀 지켜야 됩니다. 중개발람 비밀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 막 손님들 말 많이 하면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옆에 있는 그 개업공개사들 비밀도 지켜야 되고 손님들 비밀도 지켜야 됩니다.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부동산에서 자꾸 보러 오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보통 의뢰인들이, 임대인이나 주인들이. 저는 진짜 짜증나더라고. 뭐 토요일 날 오후 7시 딱 볼 수 있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세입자가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나가려고 하면서 그 딱 일주일에 특정한 시간 딱 정해져 하루. 그거 하면 또 일요일 잠시, 아, 잠시 밖에 나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비밀번호 가르쳐 주는데 안 가르쳐 줘도 될 때. 거의 못, 그런 걸 중개 못하죠. 그럼 지쳐가지고 한두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한다고. 일주일 중에 토요일 날 뭐 저녁 7시 그때 딱 한 번 오라고 해놓고 또 7시 딱 가니까 없어,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가니까 한 번 보여주는데, 그러고 나면 금방 한 달 지나가 버린다고. 세입자가 그 나갈 의사가, 이사 나갈 의사가 없으면 내보낸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거의. 그 또 세입자는 가보면 막 지저분하게 집에 놔버린다고, 치우지도 않고 막 옷 벗어가지고 내 떠지놓고 이러면 계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안 되는데 자꾸 보러 가면 더 짜증내잖아요. 되지도 않는데 왜 자꾸 오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협조가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 저부터도 이게 보여주는 게 좀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집 보여주면 어떻게 사는지 금방 다 알 수 있죠. 집에 한번 들어가 보면. 그래서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그 집에 가보니까 어떻더라, 뭐 저렇더라, 이런 거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고요.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친고죄입니까? 반의사 불벌죄입니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문제,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비밀을 누설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 비밀을 누설하더라도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X죠.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합의서를 써내면 처벌 안 받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가만히 있으면 처벌받아요. 근데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해야 처벌받는 게 친고죄죠. 옛날에 간통죄 같은 거 이런 게 친고죄였습니다. 간통죄, 강간죄 이런 게 친고죄였습니다. 단순 강간은. 근데 지금은 강간죄도 친고죄가 아닌 걸로 폐지돼 버렸고요. 강간죄도 폐지돼, 간통죄도 다 폐지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친고죄가 거의 없네요. 이거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입니다. 자, 그럼 비밀을 누설해가지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만 있고 횡령 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비밀 누설한다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한다 이런 말 없다고요. 자, 그러면 문제, 비밀을 누설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징역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록이 취소되는 일은 절대 없다. 옵니까 X입니까? 징역이나 벌금이 확정되면 결격 사유니까 등록 취소해야 되죠. 비밀인지 아닌지 애매하니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등록 취소하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행정처분 규정이 없는 건. 근데 징역을 가거나 또는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보면 이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이 비밀 준수업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매수신청 대리 관련해서는 징역, 벌금,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위반했을 때는 오직 행정처분밖에 없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업무정지, 상대적 업무정지밖에 없어요.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자, 조금 전에 제가 비밀 준수 업무 위반에도 행정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했죠. 공인중개사법에는. 근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요. 비밀 누설하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기본 윤리까지 해 오시면 되고요. 예습 뭐 폐지 이건 거의 한 5장 정도만 해오시면 돼요. 공부하시려면은 정확하게 지금 말을 딱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제가 어디까지 진도 나간 건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굳이 예습하고 싶으면 점수 공개돼가지고 많이 받고 싶으면 한 5장 정도 해오셔도 된다고요. 그 이때까지 과거 진도 나갔던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대충 유추해서 갈 수 있어요. 딱 명확하게 폐지를 정확하게 지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진도가. 자, 여기까지 하고 다 오늘 프린트 내드린 것 다 보셨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